자, 한번 털리면 수업 깨지네. 왔단 말이. 아, 히트. 자. 큰일 났어. 우리 새우잡이 어선 팔려온 거예요, 오늘. 역보에 문어 소식 듣고 왔습니다. 어제의 조항 소식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사이즈급들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? 스플릿 링 챔인데 양피도를 써서 반차를 조금 줄 겁니다. 가짜 LED 하나는 캐스팅용 20호만 갖고 왔습니다. 격복권 문어가 지금 시즌에 원래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. 한 개를 다룰까 하다가 두 개를 납니다. 개체비 하나 완성됐어요. 왕둥이는 단차 없으면 다 헷걸려요. 네, 조금이라도 반차를 좀 주셔야 됩니다. 채비 엄청 많죠? 하나에 세 개인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5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30개. 이게 다 떨어지면 뭐 할 말 없어요. 아, 요거는 다른 컬러인데 애초에 꺼내놓고 해야 되겠어요. 아주 딱 좋아. 장비는 아무가르시아 타코스필드 TK-FC 1155MAH 아니 MH 155 로드입니다. 릴은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4.8:1 그리고 원줄은 마캅사 1호. 채비는 달봉이 문어채비 스플릿 링으로 한거. 오늘 포인트는 요거 반짝이 신피싱 반짝이 요거 했습니다. 자, 저는 첫 캐스팅. 와, 입꼬리 봐, 꼴보기 싫어. 응, 그렇지 룩스야. 넌 10초 먹고 시작하자. 자식 물색이 뭐 지난번에 그 사리 대사리였죠? 근데 그때 그 비 바람 너울 치면서 뒤집어졌을 텐데 여기는 좀 덜 뒤집어졌나 봅니다. 섬치기 할 때는 추 가볍게 해서 여기저기 던져보는 겁니다. 토끼팀처럼. 근데 문어는 바다고정이라 호핑을 하더라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와야 됩니다. 따라오는 밑걸림은 어쩔 수 없지. 문어 낚시는 밑걸림의 낚시니까. 그렇지. 아이씨, 또 많이 급해가지고. 아까 저 포인트가 좋았거든. 곱부리 옆에 쏙 들어가고, 그런데 돌멩이 있으면, 문어가 있다면 그런데 많이 숨어있죠? 어묵 준비되어 주세요. 어? 우리 어묵, 싼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? 드셔보세요. 맛있어. 자, 널찍한 통로. 이게 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그럼요. 잘 먹겠습니다. 자, 어묵 한 어묵 하시지. 얼추 됐죠? 잘 뜨고 사이즈도 좋아요. 아, 좋아요. 헐, 박씨야. 10초에요, 형님, 10초. 히트! 맛있어! 오, 사이즈도 좋아. 앞에서. 오, 야, 사이즈 좋다. 문어 어떻게 잡는 거 궁금하신 분은 올라오세요. 문어. 응, 야, 나온다. 오, 야. 오, 야, 키로 나왔어, 키로. 야. 통영에 문갑이. 아, 옛날 생각나는데 가고 싶은데. 히트! 오, 이야. 이야, 600은 넘겠어. 애기를 야광 잘 되는 걸로 바꿔봅시다. 자, 안 쓰는 것도 좀 갖고 왔는데. 자, 한번 털리면 수업 깨진 야마시타. 암튼 뭐였어요, 암튼 요즈리 클러스 작년에 쓰던 거. 디오디오 크레이지. 하하님 뭐 먹을 건지 문어한테 물어보고. 그래, 그러게 말이에요. 한 마리 건져야지. 야, 네 친구들은 뭐 먹냐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자식들이 저한테 안 잡히네. 여튼 채비 하나에 2만원 오바 세팅해서 뒀습니다. 형님, 문어는 500원짜리 금비가 최고죠. 비싼 거 쓰시면 터지면 속상. 아, 같이 한번 속상해 보시죠. 보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깝겠어. 요즈리 야마시타 그 디오디오인데 저거는 작은 애기들 한번 세팅해 볼게요. 왔단 말이. 아, 히트. 나이스.
왔어요. 작은 거. 어, 안 적은 거 같은데? 형님 히트! 오, 안 적어. 드롭봉 괜찮을까? 형님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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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끌어올리셔야 돼요. 네, 형님 체비를 끌어올리셔야 돼요. 계속 제끼 좀 날려서. 어, 놓칠까봐 형님 드롭봉을 못하겠어. 이야 형님 키로잖아. 아 키로 조금 빠지나? 아우 이거 보여드려야지 또 이거. 어? 이거 보여드려야지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우 자 크라켄은 아니지만 크라켄인 것처럼 옆에 사장님 손맛 얼마나 좋으셨을까 진짜. 어? 이거보다 더 큰 거 잡으셨는데. 와. 자, 들어갑니다. 저번에 16마리가 들었는데. 오, 야, 16마리요? 애기 교체 작전 성공. 예. 아. 아니,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문어들도 비싼 걸 먹네, 자식들. 가는 거에 거리가 절반이니까 수도권 분들도 접근성이 거기보단 용이하다 하셔 가지고. 어? 갑인가? 갑이 같아. 그러니까 아마 갑인가? 이렇게 갑을 리가 없는데? 야 갑이 와. 자 보셨죠? 와 대박이다. 갑이 어따매 참네. 오씨 보이시죠? 와씨 대포알 오 참 별거 다 하네. 느낌이 쎄했어요. 와 오씨 갑이 잡아먹던데. 아 저기 뭐 얼음물을 네 개를 작은 거 네 개를 같이. 할봉님 문의 드려요. 문어 광어 잡으려면 로드를 따로 써야 하나요? 그러니까 광어다운 샷은 보통 한 6.6피트? 1피트가 30cm라고 치고 6.6피트 정도면 1m80이니까 198cm 정도? 근 2m 정도 쓰십니다. 광어도 40호, 3, 4, 50호 추를 쓰기 때문에 로드가 길면 길수록 팔의 피로도는 높은데 감도 때문에 긴 거 쓰시더라고. 근데 그래서 요즘에 좀 짧아진 추세인데 185가 나오기도 하고. 그리고 문어는 제가 써보면 써볼수록 짧은 로드가 좋습니다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부가르시아 타코스필드 155mh 그거 쓰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다 구매하기 싫어서 광따 로드로 문어도 하고 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근력이 있을 때나 그렇게 한 거지. 지금 광어다운샷 로드로 문어라고 하면 할 순 있겠는데 죽어납니다 진짜. 문어는 빡대를 써야 짧고. 예예 예. 제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. 의궁 털 나이스 잇. 반대로 봐시오. 어? 갑이 같다 이거. 어? 저긴가? 로프인가? 로프다. 로프인가 봐. 로프 맞아? 문어야 갑이야 로프야 이거. 문어네. 아 이거 뭐 참질 약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? 자. 야, 이게 얘들이 비싼 내기는 안 해. 지금 쪼꼬미 금동 두 마리 짜릿했어요. 쪼꼬미 금동 두 개 달고 하고 있습니다. 며느리 퍼플 고추장 한 마리 그리고 듀엘 그물과 문어를 했거든요. 아니야 분명히 로프에 걸렸어 얘.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안 올라올 수가 없어. 이제 그 다리 운동하는 거? 이야 히트! 오랜만에. 어우 느닷없이 왔죠? 느닷없이? 뜯었어 이거 바닥에서. 왔어요! 빠바가 왔다!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. 오 프럭질해요? 오우씨 남잔 드롭봉! 오 드롭봉이 드롭봉. 아. 어, 500은 되죠? 500은 돼. 자. 8시 반. 이제 들물 1시간 전인데. 나이스! 왔어. 오, 괜찮아요. 야, 800 이상은 되겠어. 아, 여기 사이즈가 좋아요. 형님, 날물에 기대 좀 되겠는데요, 이거?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네. 뭘 세 개나 들고 왔어. 와. 아 왔지요. 히트. 어 저 후미드 히트. 왔지요. 후미드 히트.
아, 저보다 더 비싼 애기 쓰시는 것 같아. 와. 오, 씨. 야, 사이즈 좋아요. 오. 왔어. 오, 뭐, 연타, 연타. 애기 반칙하시면 안 돼요. 애기가 요지리급이야. 어우, 사이즈가 다 좋아요. 낚시점은 야간문어 낚시를 몇 시에 출항해서 몇 시에 입항하나요? 그 홈페이지에는 16시 30분부터 2시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, 저희 오늘 16시 10분쯤에 출항하셔가지고, 터에는, 망등도에는 오시다가 너울이 좀 터졌어요. 그래갖고,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, 17시 조금 넘어서, 한 17시 5분쯤 도착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낚시 시작해가지고, 퇴청이 2시인지, 항 도착이 2시인지,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항에 도착하면 3시 반에서 4시에 도착하세요. 이야, 환장하시겠네. 항에 도착하시면 3시 반, 4시라고 하십니다. 그러면 2시 반 넘어서. 우리 권장님 잘 아시죠? 네, 큰일 났어. 우리 새우잡이 어선 팔려온 거예요, 오늘. 유명하면 했던다. 진짜 손가락 빨았어. 비문어가 큰 거 잡으면 어복을 쪽 빠는 비문어 빨판이 그렇게 생겼나봐. 그 모하남형님, 우리 큰형님 저 말씀하시죠? 한동안 고생하셨다고? 왔어요. 오우, 야, 왔어. 오우, 좋아요. 큰 놈이요. 저도 문어다운 거 한 마리 나와요. 아까 900g 이후에. 오,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유튜브 각인데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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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돼. 800은 넘잖아요. 아, 이거 떨어지면 제가 형님한테 맞을 수도 있어. 저 800 준 킬로짜리. 오, 와, 와. 눈물은 좀 어렵지. 나이스 히트. 히트. 어, 야, 따라잡을 수가 없어. 6마리째요, 사장님. 아니 여러분, 여기 지금 왕등도 서해입니다. 서해에서 문어가 이렇게 나와요. 예, 상하이시잖아요. 아, 그렇군. 히트. 아, 이거 저 드롭봉 사이즈. 드롭봉 사이즈. 땡기지 마시고. 막시야, 5마리인데 어떻게 하지? 히트요, 히트. 오호. 저도 이 정도 사이즈면 남자 그거 해야죠. 배는 우연으로 가고 있는데. 와, 자. 400 정도 될 것 같아요. 와, 400 정도? 와, 씨, 키로다, 키로. 와, 씨. 아, 물때. 약속의 물때가 오는구나. 전 일부러 쭈대를 무너져버려. 손맞이. 아, 아니야, 그건. 히트! 자, 6마리째. 자, 여러분. 격포 오션 투어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드롭봉 사이즈고 딱 좋죠? 자, 식사. 아, 나 어떻게 하지? 지금 문어 잡아야 되는데? 자, 충분히 담을 만한 사이즈죠? 아, 저 갑오징어 한 마리, 문어 6마리. 아, 진짜? 모르셨구나. 그러니까 못 따라잡겠다니까. 아. 먹겠습니다. 예, 보시네. 많이 잡게 해주세요. 형님, 저 밥값 하고 있어요. 밥 많이 먹어. 네, 저 밥값 하고 있어요. 영화님, 밥이 그렇게 맛있나요? 선장님이 강조하시니. 예, 맛있습니다. 뷔페식으로 직접 반찬을 뜨셔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그런 저녁입니다. 오늘은 갈매기 끼룩끼룩대고 막 깍깍대고 해도 너 꽝 찼냐 이렇게 놀린 것처럼 안 들리네요. 애들이 좀 밝게 보이네 오늘따라. 김필원님, 문어 사이즈는 좋은가요? 제일 작은 녀석들이 한 400, 500 정도 되고 평균 한 7, 800? 키로 오버 다수 나오고. 히트! 오, 크다! 참 신기하죠? 이야! 히트! 좋아! 크다! 제로찌님 안녕하십니까? 이야, 양쪽에서 저한테도 한 마리 오겠죠? 재밌네. 장효성님, 와우, 큰 거 한 마리 건지셨어. 형이 막 놀리고 싶다가 갑자기 슬퍼져갖고 못 놀리겠다. 히트! 왔어. 자, 7마리째.
자, 남자. 나이스! 크지도 않고, 어우, 딱 좋네. 뭐죠? 오, 오, 오. 자, 돌 들고 올라왔어. 자, 7마리. 돌 두 개나 들고 올라왔어. 와. 자, 씨. 여긴 함부로 머리 캐스팅 하면 안 됩니다. 바닥이 거지 같거든, 진짜. 무서워요. 와, 뭐, 오르락내리락이 장난이 아니야. 이 높낮이 격차가. 히트! 나이스! 네. 맞죠, 한 마리? 남자. 작다. 담을 만은 하죠? 형수님께 멋있다 소리 들었죠? 그러고 문어한테 먹물 맞는. 아아. 자, 한 마리 한 마리 나오죠? 어, 이거 돌멩이 또 잡고 나왔어. 아, 왜? 그러니 돌문어지, 자식. 뭐하나 형님, 막시야 또 히트야. 빨리 와봐.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잠그시고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. 어우, 사이즈들이 다 커. 애들이 물이 차고 오니까 죽진 않고 되게 오늘 좋아합니다. 아, 많이 나왔죠?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자리가 아쉽네요. 괜찮아. 난 되게 즐거웠어. 와, 오랜만에 전투했다, 진짜. 와, 지금 거의 항해 도착하면 근 12시간인 것 같아요. 근 12시간 새우잡이어선처럼 실려와서 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